공개. 예. 어느 마을에 돼지 가족이 살았어요. 심부름 좀 시키려고 그래. 무슨 심부름이요? 저기 가서 빗자루 좀 가지고 와. 이 빗자루요? 이거요? 빗자루. 왜요? 너 여기 마당을 잘 쓸어. 왜? 내가 쓸어야 돼요? 그래. 자, 쓸어봐. 난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고 싶어요. 안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지. 자, 여기 쓸어봐. 싫어요. 난 안 돼. 안 해요. 난 들어가서 텔레비 볼래요. 어? 아유, 우리 일꾼이가 말을 안 듣네. 아, 안 되겠다. 우리 둘째 아들 이꾼이를 불러야 되겠다. 다 같이. 이쁘라 시작. 이쁘라. 엄마나 보내셨어요. 이쁘라, 너 엄마 심부름 좀 할래? 무슨 심부름이에요? 여기 마당 좀 이걸 좀 쓸어. 에? 먼지나요. 그래도 이걸로 좀 쓸어. 너무 더럽잖아. 안 싫어요. 아, 왜? 난 집에 들어가서 잠잘 거예요. 난 잘 거예요. 이 꾸리도 말을 안 듣네. 안 되겠다. 우리 막내 아들 삼꾸리를 불러야지. 다 같이 삼꾸라. 엄마 부르셨어? 그래. 너 엄마 심부름 좀 할래? 무슨 심부름이야? 여기 너무 더러워. 더러워. 빗자루를 좀 쓸어. 아, 예. 엄마, 내가 쓸게. 걱정 마세요. 아유, 재밌다. 아유, 우리 삼꾸리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아유, 우리 삼꾸리가 최고야. 아유,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돈을 줘야 돼. 너 있잖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집을 하나 지어라. 네? 집이요? 그래. 집을 지을 때는 튼튼하게 지어야 돼. 어? 나 돈이다. 이거로다가 집을 크게 지어야 돼. 네. 늑대가 와서 아무리 밀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크게. 네네네네네. 자, 돈 가져. 와, 돈이다. 돈. 집 지으러 가자. 네. 우리 삼꼬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집을 지으러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꾼이도 집을 지어야 되겠죠? 맞아. 우리 일꾼이한테도 돈을 줘서 집을 짓게 해야지. 일꾼아. 왜 또 부르셨어요? 나 텔레비 봐야 돼. 내가 돈을 주려고 해. 왜 돈이다. 잠깐만. 왜요? 너 이 돈이로다가 집을 지어야 돼. 왜?
멋있는 집을 튼튼하게. 예. 늑대가 와서 밀어도 넘어지지 않게. 예. 난 집 잘 지어요. 자, 와, 돈이다. 돈. 가만 있어. 이 꾸리도 집을 줘야 되겠네. 아, 그래. 이 꾸리한테도 돈을 줘야지. 다 같이 이꾸라. 이꾸라. 엄마 왜 떠버리셨어요? 너 엄마가 돈 줄게. 왜 돈 돈 줘? 돈. 어 돈이다.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 와, 집 잘 짓게요. 튼튼하게 짓게요. 늑대가 와서 밀어도 넘어지지 않게. 네, 알았어요. 자, 받아. 와, 신난다. 아, 자, 이제 엄마는 옆에 동네에 놀러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이쁜 집을 짓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네, 엄마는 멀리 옆에 동네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일꾼이는 집을 짓긴 짓는데 아주 집을 지어라. 자, 으쌰. 아, 다 지었다. 금방 지었다. 와, 빨리 지었다. 이거 5만 원에 지었다. 5만 원. 아, 남은 돈으로 깎아서 먹어야지. 남은 돈으로 맛있는 깎아서 먹어야 돼. 응, 맞아. 나 깎아서 먹을 거야. 어, 그리고 짜장면도 사 먹을 거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사탕도 사 먹을 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얘들아, 너희들도 나와. 나와. 나와.
네, 이번에는 우리 산꾼이가 집을 지었네요. 어떻게 지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튼튼하게 지을 거야. 벽돌을 갖다가 지을 거야. 벽돌을 지어서 튼튼하게. 그래서 안 무너지게 할 거야. 얼마나 있어서 우리 삼꾼이는 멋있는 집을 지었어요. 와, 잘 지었다, 잘 지었다. 이거는 안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질 거야. 그치? 예, 가만히 있어. 어? 근데 저기 늑대가 온다. 괜찮아.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돼. 집에서 안 나가. 안 나가면 돼. 안 나가. 아이고, 저기 집이 하나 또 생겼네. 야! 너 나와봐. 싫어. 나와봐. 싫어.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얘들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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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내가 바람을 불어야지. 하나, 둘. 아, 끄떡도 안 하네. 에, 이 집은 벽돌로 지은 집이야. 내가 그럼 밀어봐야지. 하나, 둘. 아, 안 되네. 박치기를 하자. 하나, 둘.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 이 집은 튼튼해. 비싼 집이야.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뽀비를 부르자. 다 같이 뽀비야 시작. 뽀비야. 다시 한 번만 뽀비야. 아니, 친구야, 저기에 있는 게 늑대 아니야? 늑대는 착한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아, 아, 뽀비다. 너 왜 남의 집을 부셨어? 아니, 애들이 이 집을 아무리나 지어서 내가 부셨어. 그러면 안 돼. 야, 아니 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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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봐요! 에잇!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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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가! 에잇! 아이고, 아이고, 에잇! 이제 남의 집 부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제부터 남의 집 부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돼지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제부터 돼지들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어린이들 괴롭히지 않을 거지. 안 괴롭힐 거예요. 다 같이 박수. 이제부터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언제든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알았지요? 네, 다 같이 박수.